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네, 감기 걸리셔서 네. 아,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최대한 밝게 냈는데도 이런. 네, 오늘 배울 게임은 쇼텐토텐이라는 게임이고요. 자, 이거는 스코틀랜드 지방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각 부족의 경계선을 돌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이 경계선을 차지하는데 자기가 다섯 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어진 세 개의 경계선 돌을 가져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네, 이 게임은 여기 보시면 뭐죠 이게? 돌 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 카드가 있는데 부족 카드는 1번에서 9번까지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은 6가지 색깔이 있어요. 각 색깔마다 1에서 9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 카드가 있고 그리고 요거 플레이 설명 카드예요. 참조표가 있어요. 자, 그럼 게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씩 나눠갔습니다. 짠! 자, 6장씩 나눠가지면 각자 이렇게 자기 카드를 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가장 최근에 그 근처 진짜. 가까운 지방을 여행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돌 중에 아무데나 자기 카드를 한장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다시 가져가죠.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또 채워요. 아, 늘 이렇게 여섯 장을 손에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6장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돌을 그럼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 자, 서로 세장세 장이 됐을 때 싸움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넣은 카드가 대강 이렇게 볼게요. 네. 지금 이 돌에 대해서 세장세 장이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센지 이제 대결을 할수 있거든요. 대결하는 방법은 이 조합은 여기 참조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세 장.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세 장만 나와 있을 경우, 저 같은 경우거든요. 8, 7, 3. 이런 경우는 각 숫자의 합이 큰 경우가 이깁니다. 네.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연속된 숫자. 여기 참조표에 보시면 2, 3, 4가 돼 있죠? 연속된 숫자가 돼 있으면 연속된 숫자가 무조건 이런 세 자리, 세 장짜리보다 무조건 이겨요. 아, 연관이 없는 1, 2, 것보다? 3, 뭐 그렇죠. 4, 5, 6 이렇게. 네. 근데 똑같이 연속된 숫자의 경우에는 그 숫자의 합이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 다음에 이 연속된 숫자보다 높은 게 같은 색깔. 네. 같은 색깔로 세 장. 그렇죠. 같은 색깔이 세 장이 무조건 이깁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 세 장도 같이 있을 경우에는 숫자가 높은 사람, 합이 높은 사람이 이겨야 되겠죠? 이 같은 색보다 높은 게 바로 다른 색의 같은 숫자. 발음이. 다른 색의 같은 숫자. 요 경우 그렇죠. 999. 네, 999.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기기 힘든 경우죠. 막강하네요. 이것도 똑같을 경우에는 합이 높은 경우가 이기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색의 연속된 숫자. 와우. 한 가지 색깔인데 연속된 숫자의 경우에는 그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아, 최강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가장 합이 높은 사람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을 가져오면 자기 뒤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아, 여기가 이겼는데요? 네. 제가 아니, 이기고 싶은 거. 여기도 파랑 1, 2, 3이고 여긴 빨강 1, 2, 3이면 누가 이겨요? 그런 경우에는, 합이 똑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먼저 둔 사람이 이기게 먼저 돼요. 세 장을 내려놓은 그렇죠. 먼저 한 경우가 사람이요? 아. 이기게 되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장을 먼저 가져온 사람이 이기게 되고요, 타일을. 그리고 또는 이렇게 세 개, 연속되는 세 개를 먼저 가져온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설명은 끝이고요. 아, 예외가 있네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뭐냐? 자, 요게 셋셋 됐을 때만 경쟁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어떤 조합을 해도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카드 뭐를 뽑든 간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예 내려놓지 않더라도 여기 한 장이나 두 장만 내려놨더라도 무조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이건 진짜 못 이긴다 하는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전략 변형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전략 카드는 뒷면이 빨간색인 카드들이거든요. 이거는 잘 섞어가지고 더미안을 새롭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이 카드를 6장 봤잖아요. 근데 전략 카드 한 장을 추가해서 7장을 갖고 시작하면 되고요. 자기가 카드를 받을 차례 있죠. 한 장을 사용하고 받을 차례 때 부족 카드에서 가져가도 되고 전략 카드에서 가져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한 장을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 카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략 카드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정예 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 모드, 계략 이렇게 있어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자, 정예 부대 같은 경우는 조커. 첫 번째는 조커인데 두 장이 있거든요. 네. 제일 좋은 거죠? 조커. 이거는 원하는 색의 힘의 카드로 변할 수 있어요. 원하는 색과 힘.
그러니까 자기 숫자나 색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7, 네. 파란색 9. 그렇죠. 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한 번밖에 못 써요, 이 조커카드를. 이 영역에서 하나밖에 못 써요. 만약에 제가 여기 하나를 벌써 썼는데 네. 한 장을 갖고 있으면 얘는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사용 못해요. 아, 네, 워낙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친구 스파이 카드거든요. 네. 스파이 카드는 요 7 있죠. 네. 7이라는 힘을 가진 부족 카드로 돌을 점령할 때요,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숫자 아, 7이면 어떤 색이든... 네, 숫자 7. 7이면 어떤 색이든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방패병이에요. 방패병은 돌을 점령할 때 있죠. 네. 원하는 색깔의 1, 2, 3의 힘을 가진 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아무거나 괜찮은데 네. 숫자는 1이나 2나 3이에요. 네. 8을 숫자 1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얘가 어? 얘가 1, 2가 있는데 3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때 아, 아무 색이나 3이 되는 거. 3으로 칠 수 있다고요? 네. 네. 아니면 1로 칠 수도 있고. 1로 칠 수도 아무 색깔 1, 2, 3은 다 된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네. 다음은 전투 모드인데요. 네. 전투 모드는 이 친구는 장님의 화살이라는 카드예요. 네. 이 카드는 이 카드가 놓인 돌 있죠. 네. 그 돌을 점령할 때요. 네. 어떤 조합이라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숫자 총합으로만 계산해요. 아, 막 색깔이 다 똑같고 그래도. 그렇죠. 만약에 상대방이 똑같은 색깔 1, 2, 3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카드를 내가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은 제일 높은 조합이 아니라 그냥 합 1, 2, 3의 합 6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네, 그럴 때 쓰면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진흙탕 싸움은 이 카드가 놓인 돌을 점령할 때 카드 4장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돼요. 아. 진흙탕 싸움입니다. 끝까지 가보자. 그렇죠, 그겁니다. 다음은 계략카드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략카드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면 여기다 버려야 돼요. 보이게. 네. 그래서 누가 어떤 카드를 사용했지를 알 수 있게 버려야 됩니다. 아, 여기 있는 카드들은 어차피 여기다 두는 거기 때문에 네. 다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략카드 한 번 사용하면 버리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신병 모집이거든요. 신병 모집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더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 더미 중에서 자기가 세 장을 가져와요. 뭐 한 군데서 세 장을 다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섞어서 가져와도 되고 네. 세 장을 가져와서 보고 네. 한 장은 자기가 가져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장은 각각의 더미에 맨 아래다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신병 모집 카드예요. 네. 네. 자, 다음은 전략가 카드예요. 이 전략가 카드는 뭐냐면 점령되지 않은 돌에 놓인 부족 카드가 있죠. 네. 네. 점령되지 않은 돌에 놓인 부족 카드나 전략 카드를 네. 선택해서 점령되지 않은 다른 돌에 사용하거나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략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었죠? 네. 근데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가 하나를 빼가지고 아무데나 둘 수 있어요. 또는 두지 않고 그냥 버려도 돼요. 네, 이게 전략가 카드예요. 네. 네. 자, 그리고 벤슈 카드가 있는데요. 벤슈 카드는 상대방에서 쓸 수 있거든요. 자, 벤슈 카드는 점령되지 않은 돌에 상대방 플레이어 있죠? 네. 상대방 진영의 부족이나 전수 카드를 선택해서 버리게 할 수 있어요. 어... 네, 점령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기지 이렇게 있으면 하나를? 네. 그렇죠. 어... 네, 그냥 버리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네. 자, 마지막으로 배반자가 있습니다. 배반자는 상대방 카드를 저한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되지 않은 돌에 놓인 상대방 부족 카드 있죠? 네. 아직 점령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딱 좋네요. 네. 하나를 가져와서 저한테 사용할 수 있어요. 좋네요. 네. 요게 배반자. 얘는 대신 버릴 수는 없어요. 네. 네.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든 손이 모두 전략카드밖에 없어요. 또는 부족카드를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전략카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턴을 그냥 끝내는 수도 있습니다. 턴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네네. 있어요. 전략카드는 자기가 손에 든 게 이제 전략카드를 쓰게 되면 7장이잖아요. 네. 전략카드는 7장까지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한 전략카드보다 한 장 더 많은 장수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략카드 한 장을 사용했다. 네. 그럼 저는 두 장까지만 사용할 수 있죠. 내 손에 아무리 많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자, 끝!